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농장을 가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르가 970만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38개 있는데 한 3000개만 써보도록 하지요. 자, 3000개를 교환을 하면은 이렇게 몬스터 라이프 코인을 줍니다. 이걸로 이제 여기 옆에서 상점에서 살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좋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변신 물약을 사주십니다. 아, 여러 개 살 수 있나요? 아, 90개 딱 100개를 사서 뽑아줍니다. 변신 물약이 나오는데 참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나오나? 아니면 똑같은 등급 확률인가요? 아,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나? 어떤 식인지 나도 모르겠네. 확률적으로 다르나? 잘 모르겠다. 아, 100개를 까먹었는데요. 폰테일하고 자꿈하고 발레온 쪽이 많이 나왔고, 나머지 라인이 비슷한지 아니면 원래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와르를 소모하게 되면요, 이게 팔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디 폰테일 100만원 정도 하고요, 푸디 자쿰 50만원, 푸디 오르카 350만원, 아카이런 50만원, 발레온 잘 모르겠어. 30에서 5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라니아 200만원, 시그너스 300만원, 푸디랑 400만원, 매그너스 200만원, 힐라가 한 180만원 정도 하네요. 아,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되겠지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 좀 옆으로 안 내려가나요? 내 캐릭터만 보이게 하고 싶은데. 꼭 빼야 되겠니? 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푸디 혼테일 변신이군요. 지속 시간은 10분이네, 10분. 길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푸디 작. 아, 여기로 할까? 꽃띠 자콤 귀엽네요. 자콤은 이렇게 생겼고, 오르카가 이거거든요. 아카이런. 발레온. 라니아가 누구예요, 근데? 처음 봤다, 이런 캐릭터. 라니아가 누구지? 시그너스. 시그너스. 라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랑은 거기서 봤었죠. 그 은얼 있는데. 랑 괜찮네요. 매그너스. 캐릭터들이 다 귀엽긴 하네.
아 그러네. 공격키 같은 게 있을 텐데. 공격키 없습니까? 아 있네. 아 요런 걸 해서 써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 아 힐러도 요렇게 요런 게 있네. 궁금하시지요? 경매장에서 구매하십시오. 아 라이프 상자? 라이프 상자 10개만 한번 사보겠습니다. 라이프 상자 뭐 나오냐? 아 감성 나오는군. 아 이거 하나 먹자고 라이프 상자 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아 감성비 아주 안 좋습니다. 여정의 눈물도 나오죠. 물약 효과는 최대 5회 중첩이 가능하고 30초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다. 150초 동안 일정 주기마다 HP, MP 1500씩 회복한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중첩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이제 1500씩 많이 오르겠는데. 한번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